예술과의 만남은 늘 오감이 동반되죠. 이 가운데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 주는 소리가 작품을 이끄는 힘이 남다른 공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궜던 작품 사운드 인사이드가 한국을 찾아와 충무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촉망받는 소설가였지만 17년째 신작을 쓰지 못하는 고독한 생활을 하는 벨라와 그를 찾아오는 학생 크리스토퍼가 만나고 절로 2인극 대사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요. 내 아내의 소리를 만나보는 여정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토퍼는 미국 명문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벨라, 소설가이기도 한 그는 오랫동안 신작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를 찾아온 학생 크리스토퍼.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리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관계의 중요성과 그 온기를 전해갑니다. 아버지 생각 가끔 해.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극에선 벨라와 크리스토퍼 두 명만 등장하는데요. 문예창작과 교수와 학생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인물의 대사는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집니다. 두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면을 상상할수록 연극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럼. 사운드 인사이드는 2020년 브로드웨이 초연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입니다. 극 안에는 소설 마니아라면 깜짝 놀랄 만한 장치가 대사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부터 앤 타일러의 우연한 여행자,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까지 여러 소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와. 뭐가 와요? 시니컬에서. 연극에선 대사만큼 빠질 수 없는 장치가 존재하는데요. 극 중간중간에 미세하게 나는 진동소리와 그 밖의 소리들, 조명, 원형 세트장까지 섬세하게 고안한 장치가 조화를 이루며 대화와 미묘한 감정들로 무대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벨라와 크리스토퍼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긴장과 희열 등 여러 감정과 공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리와 스토리텔링이 만나 색다른 청취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연극이 있습니다. 우란문화재단에서 열리는 연극 땅 밑에인데요. 땅 밑에 존재하는 세상을 찾아 지하미로를 탐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헤드폰을 쓰고서 관람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시죠. 한 줄기의 빛도 용납하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연극은 시작됩니다. 땅 밑에 존재한다는 지국을 찾아 지하미로를 탐사하는 하강자들의 이야기가 헤드폰 사이로 들리는데요. 사운드 아티스트 정혜수 연출가를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땅 밑에 연출을 맡은, 그리고 현재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사운드 아티스트 정혜수라고 합니다. 아무도 끝까지 가본 적 없는 나락과도 같은 길, 산소가 떨어지는 상황, 관계의 틀어짐, 땅속을 파고 또 파는 주인공 윤영의 동력이 궁금해지는데요. 초학길이라는 건 이 작품 원작에 쓰인, 처음 쓰인 말인데요. 아무도 내려가 보지 않은 길, 미개척 길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내려가는 길, 처음으로 내려가는 길, 그래서 초학길. 이라고 하고요. 땅 밑에란 작품 저에게도 조각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 밑에라는 제목답게 실제로 작품 속에선 어둠이 많이 존재하고 관객들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영이라는 인물 안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연극이 어둡기보단 다채롭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작품에서 사실 사운드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각 관객이 듣고 있는 소리가 달라요. 그 헤드폰에 어떤 장치가 달려있는데 그 장치가 각 관객한테 나침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객 한 명 한 명한테 최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작품 속에서 인물이 다수에 속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감각을 소리로 잘 나타내는 데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 김보영의 동명 단편 소설 땅 밑에를 원작으로 하는 만큼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소리와 여러 조명으로 감각의 경계를 뛰어넘는 땅 밑에였습니다.